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은성재 요셉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해마다 늘어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서울 1인 가구 비율이 38%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1인 가구라는 얘기인데요.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같이 식사하고 얘기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일들이 누구에게는 참 특별한 행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부님, 이 가족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은 참 대단한 건데요. 네, 우리 그렇죠. 신부님께서도 생각해보니까 1인 가구시네요. 그렇죠. 1인 네. 가구긴 한데 네. 조금 뭐 제가 봤을 때 특히 본당 신부님들은 특히 그럴 텐데 네. 그걸 1인 가구라고 하기가 어렵죠. 뭐 그렇죠. 아주 뭐 가만두질 않으니까요. 아, 네네. 사진 안에 네네. 들어가도 전화 오고 벨 누르고 뭐 그냥 1인 가구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거기는 뭐 공동체죠, 진짜. 네.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이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자신은 원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을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맞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생각해 보면은 사실 본인이 원해서 한 저희 같은 네, 신부 사제들은 네. 본인이 원해서 서약하고 주님 앞에 서약까지 하고서 이제 하는 거지만 그렇죠. 이제 어찌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젊은층들만 봐도 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은. 혼자 사는 게 편해요라는 그 말 안에는 난 진짜 가족이 싫어요도 없지는 않아요. 진짜 너무나 막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면서 막 진짜 아우 저렇게 살 바에는 막 이런 어떤 안 좋은 관계성 때문에 네. 또 그분들의 모습 안에서의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네. 사실 거의 대부분은 혼자 살고 싶다는 표현이 진짜 혼자 살고 싶어서가 아닌 게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현실 때문에 네. 엄두가 안 나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속상하죠. 가족이 줄 수 있는 그 안정감과 무한한 사랑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오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 그래서 뭐 얘기 나온 것 주제가 이제 또 1인 가구인데 특별히 네. 우리 고통 중에 있는 1인 네. 가구 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삼위일체이신 주님, 당신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같은 하느님으로 계시며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셨나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관계의 무너짐 등으로 혼자 살면서 고통 속에서 또 짙은 외로움과 쓰리쓴 현실 속에서 몸이 건조하고 아무도 위로해 줄 리가 없어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지닌 채 사는 이들도 많이 있사오니 이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소서. 그리고 이러한 1인 가구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들에게 손길을 펴시어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함께할 동료와 짝을 보내시어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개할 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루카 복음에서처럼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듯 먼저 이웃치고 부모와 형제와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어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 주신 가족들과 용서와 화해로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하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
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를 거시면 간단히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메시지 샵 5001호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주신 분과 말씀 나눠볼 텐데요. 마리아 자매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신부님. 네. 네. 은성재 요셉 신부님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네. 네,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어머니. 네. 아이고 어머니. 아이가 네. 지금 40이 넘었는데 애가 셋이 딸려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혼을 하고 몇 년 전에 이혼을 하고 자기 혼자 지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엄마가 같이 살자고 하니 싫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얼마 몇 달 전에 애가 자살을 했어요. 아유 어머니.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힘든 거는 제 마음을 두렵고 무섭고 그게 제일 제가 지금 힘들어서 기도를 부탁해 요청을 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얼마 네, 안 되신 네. 모양이에요. 아드님 그렇게.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1월달에 그랬어요. 1월에요? 네. 아유, 어머니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지금 반년도 안 됐는데 이게 또 스스로 이렇게 세상을 버렸다고 하니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더 무너지시겠어요. 우리 아드님이 네. 특별히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아들이 네.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네.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해줄만 집도 사주고 잘 살으라고 집도 사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도 네, 네. 안 되고 또 도박하는데 저희 제가 이제 또 가족도 이제 그거를 참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도 며느리하고 같이 가서 저도 교육을 받고 네. 이제 같이 그렇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네. 끊지를 못하고 네. 그거를 가는 날까지 저한테 손을 벌렸어요. 아, 네, 그래서 네. 가는 날까지 돈은 해주기는 했는데 네. 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제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머니. 아, 이렇게 자식을 잃으면 그리고 이렇게 또 자식이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자식만 잃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 세상을 다 잃으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아, 네, 너무, 맞아요. 네, 네. 우리 너무 심적으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렇죠.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아이를 놔두고 그렇게 선택을 했으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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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이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도 많은 어머님들께서 그 자녀들의 도박 문제 때문에 네. 기도를 많이 청해 오십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 만났던 수많은 사연 중에 오늘이 가장 막막하고 놀랍고 가슴 아픈 사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부님께 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네. 네, 어떻게 어머니 우리 자매님 어떻게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 본명이요, 마리아예요. 아, 네네. 네, 우리 네. 마리아 자매님, 저기 네. 일단은 아마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고 힘드실 것 같아서 사실 네. 말씀 뭐 이렇게
드리기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저희도 어렵기는 해요. 네. 뭐 무슨 말로도 위로도 안 되고 무슨 말로도 힘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그 아이들 그 손주들은 괜찮아요? 네, 손주들은 잘 괜찮아요. 며느리가 잘 돌보고 있어요. 그러면 며느리 분은 어떠세요? 아니 이제 아이가 이제 몇 년 전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 엄마가 애들 셋을 다 데리고 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들이 혼자 남으니까 제가 같이 살자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절을 하더라고요. 네네. 자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엄마하고 있으면 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네. 네. 그렇죠. 네. 불편하고. 자신의 못난 모습도 어머니가 보시게 되고 이러니까 아드님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 그 다 큰 아들을 그 도박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좋은 말만 오갔겠습니까? 야단도 많이 치고 심한 말도 많이요. 네네 맞아요. 그게 다 하나하나 기억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제가 그래 너 그렇게 살면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해서 그게 제가 너무 그게 이제 후회스럽고 너무 제가 그게 제일 못 견디는 거예요. 제 자신을. 네. 근데 마리아 자매님.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남아서 남아 계시잖아요. 지금 자매님은요.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베드로의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유다의 길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어떤 거냐면은 베드로의 길이라는 거는 그렇게 예수님 배신하고 배반하고도 뻔뻔스럽게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베드로는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 엄청난 죄책감, 제일 그렇죠. 큰 게 죄책감일 거예요, 어머님으로서.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뻔뻔스러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하느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크다. 1번 전제가. 왜냐면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제일 소중한 건 자매님 자신이에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왜냐면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아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이기셔야 돼요. 예, 그래서 베드로의 길을 따라 걸어야 돼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왜냐면은, 나만 놓고 생각하면은, 그냥 아 내가 뭐 살아서 뭐하나 이런 진짜 어머니로서 정말 엄청난 그 죄책감과 내 인생 실패한 것 같은 그 마음들 들면은 드실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 나만 생각하면 그런 생각해도 되는데 지금 손주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자매님 마리아 자매님 지금 당장은 그런 마음이 안 드실 테지만 무엇보다 가장 자매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눈동자에 담아두고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는 하느님이 계시거든요. 네. 선배님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아주 뻔뻔해지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사도고 1등 사도고 교황님이잖아요. 1대 교황님이잖아요. 예수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야지 정말 남은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도 정말로 하느님의 은총이 열려요. 자매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사시면서 큰아들한테 내가 귀하게 못해주고 했던 것들 하느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게 하느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게 회개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나 혼자서 아파하고 나 혼자서 혼자 심판하고 혼자 나를 판단하고 하는 거는 다 나를 심판하고 죄를 짓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지만 우리 자매님이 뻔뻔스럽게 베드로처럼 하나님 붙들고서 하나님한테 얘기하시면 그게 다 회개가 되고 또 그게 다 주님께 돌아가는 은총이 되는 거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꼭이에요 이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매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자매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이에요. 제가 위로하려고 입에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리아 자매님 예수님 바라보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내 앞에서 큰아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를. 네.
그게 예. 너무 그러고 살고 있어요. 내가 너무 엄마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근데 예수님한테 하세요. 예수님 앞에서만. 예. 아, 예수님에게. 예. 아, 네. 예, 뭔지 알겠죠. 네. 다른 데서 하고 혼잣말로 하는 건요. 자기를 네. 죽이고 심판하는 거예요. 마리아 자매님이 마리아 자매님 죽이는 거예요. 아, 그럴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베드로처럼 아. 예수님한테 뻔뻔스럽게 가서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네. 예. 뭔지 알겠죠. 네, 네.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배반했는데 세 번 물어보시잖아요. 네, 네, 네. 예수님은 아, 그런 분이니까. 네. 예. 네. 알겠죠? 감사합니다. 예. 하느님의 사랑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럴 때는. 그게 네, 1번이에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여기 저기 제가 갑자기 제가 여기 저 여기 성모 아니 선사의 보호에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목주기도도 하고 그 단원들과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단원들은 저의 사정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 말을 단원들한테 하고 제가 솔직한 말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렇게 어떻게 그냥 묻고 그분들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모님께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항상 하느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돌보시거든요. 분명히 네. 마음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에 매이지 마시고요. 네, 기도 네. 안에서 내 삶의 여정 안에서 네. 마음이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런 것들을 기도 속에 기도 항상 그 지향을 놓고 기도 중에 계시면서. 네.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알려주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말해도 되는 마음이 생길 때 말하는 게 좋아요. 네. 네네. 아, 네. 예. 그런가요? 예. 메이어 네. 계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네. 예. 아, 그럴까요? 네네. 일단은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네. 어떻게 움직이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주는 것 같은지를 이렇게 잘 한번 내 영혼을 잘 바라보세요. 하느님과 함께. 네. 예. 그러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말을 내도 아무렇지 않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내가 말해놓고 나중에 남들 눈치 보고 남들이 날 이렇게 판단하면 어떡하나 우리 가정을 네네. 이렇게 보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으면요 안 되잖아요. 너무 예. 두려워요. 예예. 예. 그러니까 아직 두려운 마음 있으면요 아직은 때는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아, 그 또한 기도하시면서 네. 예수님과 네. 함께 가세요. 네. 하느님의 네. 성령께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주실 거예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이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서 선을 이루거든요. 네. 하느님의 특징은 네. 우리 아드님께서 네. 네 그냥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스스로 세상을 등졌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우리 자매님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청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맞아요. 근데 아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 도박이라는 나쁜 세상이 아드님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드님이 네. 너무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매님 이건 아드님만의 잘못도 아니고 또 안타까워서 엄마가 아들에게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라 이 말씀이 아들을 해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매님 아드님도 어머님도 세상으로부터 너무 큰 상처를 입으신 두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자매님을 위해서 또 기도 바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그 도박이라는 게 이렇게 자신도 해치고 한 가정을 해치고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도 보이지 않고 엄마도 해치고 이런 무서운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자매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요. 우리 자매님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아드님 위해서 지금부터 간절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네. 우리 이 어머님의 눈물이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아드님을 다시 만져보고 쓰다듬어 줄 수는 없지만 그 아들을 다시 살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 네, 기도 후에 끝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머니 함께 기도할게요. 네, 제가 기도 드릴게요. 같이. 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인자하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지금 우리 마리아 자매님의 이런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애가 끓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먼저 저는 우리 마리아 자매님 위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지니게 하시고, 정말로 베드로가 세 번이나 배반하고도 정말 예수님 놓지 못해서, 사랑해서 놓지 못해서 뻔뻔스럽게 다시 예수님한테 간 것처럼, 그런 베드로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 마리아 자매님에게도 주십시오. 주님, 당신께 가야 살지 혼자 있고 다른 데 있으면은 우리에겐 구원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리아 자매님이 먼저 정말로 이번 일을 계기로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지니고, 베드로가 정말 교회에 반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지금 이 가정에 반석이 되어, 믿음의 반석이 되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주십시오. 인자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정말로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당신을 찾게 해주소서. 당신 앞에 그런 마음 아팠던 것들, 내가 죄된 생각과 죄된 말들과 죄된 행동을 큰아들에게 한 거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도 당신께 말하고 당신 안에서 정말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소서. 당신께 진실하게 고백할 때 그것이 회개가 되고, 또 당신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시면서 정말 그 무너진 마음에 희망을 세워주고 그 무너진 재단, 영혼의 재단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주님,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 자살이란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또 가족들을 괴롭히고 우울과 불안으로 몰고 가고 계속 가족들에게 악의 손길처럼 뻗쳐서 오히려 이 가정을 무너뜨릴 터이니,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당신께 가게 해주시고 새로운 제단을 마리아 자매님 스스로가 영혼에 세우게 하소서. 그리고 또 우리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정말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마리아 자매님이 되게 하소서. 그래야지 가족들에게도 평화가 찾아오고 이 정말로 안 좋은 이 독과 같은 이 사건이 많은 가족들과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손주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정말 죄된 생각과 또 다른 부정과 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이 가정의 믿음의 반석, 영적 가장이 되어서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굳건하게 당신을 의지하고 지켜나가고, 또 이 나중에 끝날에는 마리아 자매님의 영혼도 치유가 되고, 또 그리고 이 가정도 가족 모두가 다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보호하심에 안에서 정말로 행복을 누리면서 천상의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오늘 아드님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전화 감사드리고요. 주님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우리 마리아 자매님, 제가 막 기도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냥 이 상담 같이 하면서 정말 떠오르는 마음대로 한 건데, 정말로 믿음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집안의 베드로라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가장 많이 받으실 자격이 있다 생각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이 사랑으로 함께 가자라는 마음을, 굳건한 마음 지니시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에 감사합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예, 힘내세요. 정말, 예. 네,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마리아 자매님 오늘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 담아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선물일까요? 네, 오늘 선물은요. 네. 마태오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아멘. 네. 이 말씀 선택한 이유는요. 네. 오늘 사연도 그렇지만 네. 사실은 제가 우리 정말 베드로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했지만,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온갖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네. 그 온갖 일이 벌어지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지만 어둠의 일도 참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 자매님 포함해서 우리 방송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정말로 예, 함께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마귀두목이라면 나를 어떻게 할까? 네. 우리 가정을 네. 어떻게 망가뜨리고 하나님께 네. 멀어지게 할까? 그런 뱀과 같은 슬기. 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정말 비둘기처럼 그 착 그냥 재물이잖아요. 비둘기는 네. 구약 성경에 네. 보면 네. 온유하고 착하고 예, 순박하고 그런 어떤 하느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싸워나가는 네. 그런 존재가 되라고 예,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뜻과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을 문제에만 매이면 우리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 해결 못해요. 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뒤에 계시는 그 주님을 꼭 바라보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은성재 요셉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바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